원점과 1,1을 이은 선분과 x축과 이루는 각을 얘를 뭐로? 세타1. 2,1과 이루는 각이 세타2. 여기가 뭐야? n,1이지? n,1과 이루는 각이 세타n이래. 그럴 때 세타1 빼기 세타2와 세타p 빼기 세타q가 갖게 되는 p-q의 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pq는 q가 더 크고 자연수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요 각이잖아요. P1, P2가 이룬 각. 요렇게 되고 요거 뺏는 거잖아. 그럼 요 각이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있을 거고 괴로 둘러싸인 요 각하고 요 각이 같다는 얘기죠. 갖게 되는 PQ를 잡으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탄젠트 어떻게 돼? 양변에 세타1 빼기 세타2를 하고요. 오른쪽에도 탄젠트 세타p 빼기 세타q를 해서 얘를 계산하자고. 그럼 두 직선이 이룬 각에 대한 탄젠트니까. 여기서 탄젠트 세타1이 얼마? 이거 여기서까지가 세타1이니까 길이가 1분의 1이니까 얼마? 1이죠. 탄젠트 세타2는 그림처럼 보면 2 갔을 때 1 가니까 2분의 1. 여기서 탄젠트 세타 P는 P분의 1. 똑같이 탄젠트 세타 Q는 Q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1 플러스 탄탄 하니까 2분의 1분의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얘는 1 플러스 탄탄 하니까 PQ분의 1이 되지. 그 다음에 큰 것 빼기 작은 거잖아요. 세타 P가 더 크지. 점점 가면서 줄어드니까 세타 P가 더 커요. 작은 놈이 크다고. 그래서 P분의 1 빼기 Q분의 1. 자, 그럼 얘를 아래 위에 PQ로 곱하면 PQ 플러스 1분의 Q 빼기 P. 얘는 2분의 3, 뒤집으면 3분의 2니까 3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열심히 뭘 해야 되나.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더 이상 관계식이 없잖아. 그러면 째려보면 자연수란 말이 있죠. 그러면 뭐야?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대각선을 곱하면 PQ 플러스 1은 3Q 빼기 3P. 자, 넘기면 PQ 빼기 더하기 3P 빼기 3Q는 마이너스 1 해놓고 여기다가 얼마로 돼? P, Q. 자, 어떻게 되노? 3P니까 더하기 3, 3Q니까 빼기 3 이렇게 되고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9를 계산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9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요. 근데 PQ는 자연수니까 여기 느낌에 P가 3보다 커서 음수 나와서 음수 됐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3 빼기 P 잠깐 이상한데 그냥 되나? 그냥 3 빼기 P Q 빼기 Q 플러스 3이 10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얘는 오른쪽이 항상 뭐예요? 자연수잖아. 3보다 큰 자연수니까 여긴 Q 더하기 3, 얘는 3 빼기 P. 따라서 얘가 3보다 큰 4보다 크긴 하겠네. 왜? P가 2 되면 3, P가 2면은 2보다 크니까 3이 됐더니 어쨌든 얘는 3보다 같거나 크니까 곱해서 10 되는 거 뭐야? 5 얼마? 2 또 10 1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PQ는 어떻게 돼? PQ는 이렇게 하면 2가 되고요. 위에는 1이 되죠. 1이면은 1이면은 P는 2고 Q는 7이잖아.
그런데 조건이 P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하고 7이 되네. 그래서 P는 2고 Q는 7이 된다. 따라다하면 9가 됩니다. N은 쭉 해놓고 여기서 부정망령식 정수조건 찾는 게 어려웠다요. 자, 어떻게 돼? 두 개의 곱이 정수세계에 끔 변형해서 약수 문제로 푼다고. 오케이.